코미디언을 소개할 때이 코미디언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라고 할때 코미디언이 엄청 부담을 느끼거든요. 앵간하게 유머를 구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윤지 선생님께서 제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대 수준을 그냥 구름 위로 올려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곧 실감을 할 겁니다.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윤지 선생님을 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보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책자 두 권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오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떨까요? 이두 가지 소책자면 사교육 걱정 세상이 올까요? 이건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일단 많이 줄어들지만 충분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소책자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이 정보가 사람들의 사교육비 줄이는데 기여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하지만 이 소책자를 읽으면 뭔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와 정신이 자신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 소책자를 계기로 해서 사교육 걱정 없이상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어떤 또 다른 변화가 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이 소책자는 표면적으로 우리의 사교육비를 좀 줄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해결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뭐 이것은 고병현 교수님이 이제 정리를 좀 하신 얘기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출생과 교육받으면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하면 그걸로 은퇴해요. 그냥 뻥 뚫렸어요. 뻥 뚫렸어요. 직진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직과 재취업과 실업과 뭐 이런 것들을 막 반복하면서 무수한 전직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연구소에서 한 사람이 40개 직종을 선택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평생 직장은 앞으로 없다. 평생 직업이 있을 뿐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그런 배경이겠죠.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성공에 집착할수록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복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것도 의식적으로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자기 자신의 이해보다 더큰 목표에 헌신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몰입의 기쁨은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최대한 도로 스스로의 마음과 육체를 바쳐 자발적으로 전력 투구할 때 일어난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최대한 도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자발적으로 전력 투구하면 그때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그 기쁨을 줘야겠죠.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몰입의 기쁨입니다. 그럴 때그 몰입의 기쁨은 가치 있는 일, 그것을 붙들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강은 곡선으로 흘러서 아름답습니다. 직선 운하는 아름답지 않아요. 곡선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곡선은 왜 생길까요? 부딪혀서 직선으로 흐를 수 없는 장애가 있을 때 휘감아 돕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엉뚱한 데로 가나요? 휘감아 가지만 결국 직선으로 흘러서 가야 될 목적지 바닥까지 가는 겁니다. 아이가 따라서 우리는 아이에게 직선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는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뿐만 아니라 아이 생애에서 도처에서 돌파할 수 없는 장애를 이제 경험할 겁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휘감아서 돌수 있는 비결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풍부한 물의 양, 그리고 흘러내려가고자 하는 힘, 그두 가지가 있으면 아이는 곡선으로 흐르면서 생애 종착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에게 심어줄 것은 풍부한 물의 양, 그리고 흘러내려가고자 하는 힘, 그것들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